울산 특정공업지구 지정과 함께 60년 역사를 이어온 SK그룹이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예방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이례적으로 SK 최태원 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였던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과 위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졸업생의 90%가 울산을 떠날 만큼 수도권 집중화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1962년 울산 공업지구 지정 이후 60년간 울산과 함께 성장한 SK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교육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 부족 때문에 청년 자체의 수가 적어서 그로 인한 문화의 풍부함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일가 주거,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직주라 공간 조성이 제시됐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패키지 사업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법적으로 담아줄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꼭 지역에서 먼저 좀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 기업들의 탈탄소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공유마당을 통하여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나 정책 수립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겠다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SK 최태원 회장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울산의 미래와 생존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산업을 하거나 그 인더스트리에 뭔가 매혹적인 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울산에 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경쟁력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SK,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각 분야 세계 초일류 대기업이 한데 모인 울산. 그러나 울산의 청년들은 이 대기업들을 두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암울한 현실. 지역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은 울산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